의약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탈리도마이드입니다.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만 명 가까이의 임산부들이 손가락, 발가락 혹은 사지가 소실된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이 1950년대 독일의 그린엔탈이라고 하는 제약사에서 항경련제 개발 과정에서 수면 진정 효과가 발견되면서 이 신경 안정제로서 판매되던 의약품이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임신 기간 동안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이 임산부의 구역 구토감을 완화시킨 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57년 폰테르간이라는 상품명의 입덧 치료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약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으로 허가돼서 독일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었지만 이 미국 FDA는 탈리도마이드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체 실험에서는 수면제로 작용하는 약이 동물 실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 의심스러움을 느낀 FDA 신약허가 담당자 프랜시스 올던 켈시 박사가 이 제약사의 엄청난 로비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탈리도마이드 장기 투약 환자 중 일부가 팔다리 신경 손상이 발견돼서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그 와중에 독일과 유럽에서 이 탈리도마이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기형아의 출산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탈리도마이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탈리도마이드를 임신 후 42일 이전에 복용하는 경우 100%로 사지가 없거나 매우 짧고 손발가락이 모두 없어지거나 혹은 소실된 기형아가 출산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1961년 독일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약 5년 동안 전 세계 46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났고 유럽에서만 8천 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난 뒤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올덤 켈시 박사가 이 신약 허가를 끝내 불허한 덕에 기형아가 단 17명 뿐이었는데 제약사로부터 연구 목적으로 의사에게 제공된 샘플약을 복용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합니다. 탈리도마이드의 상품명을 따서 콘테르간 스캔들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의학계에 몇 가지 엄청난 시사점을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이 신약 개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으며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약의 효능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신약으로 허가가 나게 된 것이죠. 또한 동물 임상시험의 맹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탈리도마이드는 판매되고 5년이 지나서야 판매 중지에 이르렀는데 판매 초기부터 의사들에 의해서 신경 손상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지만 개와 고양이, 쥐, 햄스터, 닭에서는 어떠한 독성도 나타나지가 않았고 이 토끼 중에서도 몇몇 품종에서만 인체에서와 비슷한 독성을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초기에 보고된 부작용이 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시험 결과가 반드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신약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약학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광학 이성질체의 발견입니다.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의 원인이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불리는 광학 이성질체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시 광학 이성질체를 분리해서 각각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한 절차가 추가되었는데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불리는 광학 이성질체는 양손을 비유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이 왼손과 오른손은 모두 손가락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배열도 동일하죠. 이 왼손을 거울에 비추면 오른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 포개었을 때 겹치지가 않죠. 이처럼 같은 성분과 구조를 하고 있지만 서로 겹치지 않고 거울에 비추었을 때 동일한 모습의 관계에 있는 분자들을 광학 이성질체 또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보통 R체와 S체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물질은 서로 분자식도 같고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도 같지만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로 이러한 광학 이성질체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기도 하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소염 해열 진통제 중에서 브루펜으로 잘 알려진 이부프로펜과 맥시부펜이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 덱시부브로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덱시부브로펜은 이부프로펜의 두 광학 이성질체 중에서 실질적인 약효를 가진 S체만을 분리해서 이 이부프로펜의 부작용이 위장장애를 개선하고 진통 효과를 증대시킨 약입니다. 탈리도마이드 역시 R체와 S체의 광학 이성질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R체는 진정 및 수면 작용이 있는 반면에 S체는 혈관의 생성을 막는 작용이 있어서 이로 인해 태아의 팔다리가 생성되지 않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과는 달리 탈리도마이드는 이 안전한 R체를 복용하더라도 체내
M에서 S체로 전환이 돼서 결국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금기인 약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S체의 부작용을 이용하여 이 혈관 생성 억제를 통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다발성 골수종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1967년 WHO 임상시험을 통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의 나성결정 홍반 반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나병 치료에 조심스럽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인 요즘 이 신약 발매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사고였지만 그로 인해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에 있어서 획기적인 절차의 개선을 이루게 해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